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놀이에 푹 빠진 심혜인 리포터. 혹시 키즈 카페에 온 건가요? 어?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혜인 씨, 지금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PD님은 잘 모르시는군요. 뭔데요? PD님, 네. 원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푸릇푸릇 여름의 시원함으로 설레는 딱 요맘때 문을 여는 플리, 아니 프리마켓이 있어요. 아트 프리마켓! 아트 프리마켓이요! 아트 프리마켓이요! 욕심쟁이 그대들을 위한 문화 충족 100%! 바로 공연 예술과 전시, 플리마켓과 체험 등이 결합된 종합 문화예술 축제가 문을 열었는데요. 아트 프리마켓! 그야말로 볼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축제에 관람객들 시작부터 흥이 넘치는데요. 원주 아트 프리마켓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원주 아트 프리마켓은 16년부터 19년까지 시즌 4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주에서 이렇게 취향예술과 유휴공간을 사용하면서 아트와 함께 셀러들이 같이 공간을 꾸미는 곳으로 촉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세상에 얼굴을 내민 수많은 작품들. 덕분에 구경할 재미 쏠쏠한데요. 아름다운 손재주들과 탁월한 감각들, 그리고 귀한 손맛들을 종합선물처럼 한자리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축제의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어요. 네, 드셔보세요. 고구마로 만든 잼이에요. 이게 밤고구마죠? 네네.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이게 고구마 본연의 색깔이에요. 색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 진짜요? 예. 그래서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 자색 고구마가 색깔이 다 틀려요. 아, 자색 고구마요? 네네. 색깔이 엄청 예쁘네요. 지역의 재료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라고 해요. 반대쪽. 이 프리마켓은 원주 시민들이 직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참여하는 축제라고 들었어요. 네네.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원주가 요즘에 많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예술적인 뭐 공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공방에서 나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볼거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축제 같아요. 각양각색의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소품들 직접 만들어 그 정성과 특별함이 남다른데요. 아기자기한 솜씨들 보는 재미에 눈길이 닿는 곳마다 설렘 그 자체입니다. 작은 공예품인데 또 이런 게 집에 하나 있으면 또 명품이 되거든요. 또 인테리어가 싹 바뀌잖아요, 이거 하나로. 수공예의 무한 매력의 세계, 계속해서 빠져볼게요. 텀블러 많이 쓰시니까 네, 텀블러에도 쓰실 수 있게 제가 사이즈 조절이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요즘 감성에 맞는 아이템들로 새로운 리폼 시대를 열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네요. 어찌나 앙증맞고 아기자기한지 이 무궁무진한 솜씨의 끝은 어딘가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미리 공고가 나서 서류 접수하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원주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켓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축제 어떠세요? 너무 참여율도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시민의 축제라는 게 너무 사람들도 다 참여하고 친척들도 오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솜씨와 재능, 이 창작품들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고 어울리며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원주에서 만들어가는 축제라 그런지 정말 일반 다른 마켓보다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고 특별한 것 같아요. 축제의 묘미는 시간이 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네! 소리 지를 준비 되셨나요? 네! 함께 뛰어놀아 봅시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달빛과 푸르른 나무 아래에서 인기 가수의 신나는 공연도 감상하며 스트레스 함께 날려보내는데요. 이게 바로 한여름밤의 낭만과 젊음 아니겠어요? 무대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축제든 놀이에서든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역시 먹을거리가 참 다양한데요. 지역의 인기 메뉴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시간. 오늘 너무 신나게 즐겼더니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남아주세요. 네, 이거 맛있어요. 네. 이거 맛있어요? 우와, 이거 너무 큰데? 에너지가 강하고 구경하시면서 이제 먹거리나 이런 다크화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언제 이런 이제 행사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뭐 공간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문화 저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너무 좋고 저희 소상공인한테는 이렇게 장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비만 안 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여름을 더욱 맛있고 시원하게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원주 아트 프리마켓이 아닐까 싶어요. 프리마켓과 예술이 오늘 하나가 됐어요. 이런 축제가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마켓만 하면 사람들이 옷만 사고 뭐 살 것만 사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축제 분위기가 어울려지니까 뭔가 더 재밌고 즐겁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감성과 추억을 선물한 원주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내년에도 우리 다 함께 다시 만나요.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낭만을, 아이들에게는 놀이와